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초가 주목됐던 곳의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우리 당원분들 또 지지자들의 현명한 선택은 위대하고 틀리지 않았음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먼저 청년 전략구로 지정됐던 서대문 갑 경선에서는 권지용을 꺾고 김동화 후보가 최종 본선에 올랐고, 서울 강북을 에서는 수박 중에 왕수박 박용진을 꺾고 정봉주 전 의원이 본선에 최종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화성시 정에서는 진석범 후보가 아쉽게 탈락을 하고 전영기 의원이 본선에 오르는 이변이 일어났고, 세종시 갑에서는 이영선 후보가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영선 후보는 국힘당의 류제와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등과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특히 이 박용진의 탈락과 권지웅의 탈락은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이 얼마나 혁신적인 공천이 되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민주당은 진정으로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게 다 이재명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어제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 인천 계양 을에서 이재명 대표가 48%, 원희룡이 36%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6%, 원희룡이 32% 나타나 사실상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원희룡이 이재명 대표와 붙어보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당선이 목적이 아닌 차기 대권주자 반열로 체급을 올려보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죠. 물론 차기 대권주자는커녕 총선이 끝나면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방심은 금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전에 벌써 김칫국 실컷 들이마시며 당선 축하 파티를 벌인 국힘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 가족 회사는 내가 챙겨준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충북 옥천 보은 영동 괴산에 지역구를 둔 박덕흠입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축 당선 22대 국회의원 사선 박덕흠, 언제나 진심인 금사모 일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금사모는 금배지를 사랑하는 모임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살다 살다 금배지를 사랑하는 모임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보란듯이 총선 시작도 전에 공천 받았다고 축하 파티까지 할 정도면 지역 주민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봐야겠죠.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 지역은 뭐 국힘당 빨간색이면 강아지가 출마해도 당선된다 뭐 그런 걸까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설마 저런 모습을 보고도 지지를 해줄까 싶기는 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스웨덴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4에서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휘계하고 있다는 경고보고서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일 일간지에서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베를린어 모르겐 포스트는 먼저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대통령은 비판을 감당할 수 없는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나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윤석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나 여당 대표 축출 등 자신에 반대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 그가 한국의 트럼프로 평가받는 이유다. 특히 윤석열 역시 트럼프처럼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을 가짜뉴스로 규정해서 억압하고 있다라면서 비판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서 MBC를 고소한 사례 등도 열거를 하면서 윤석열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면서도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윤석열이 독재다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부 윤석열 지지층들은 이게 독재인지 뭔지조차도 모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과 정면 대치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지해놓고 정작 본인들이 자신들이 지지했던 독재 정권에 당하고 있으니 지금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바로 잡으면 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머슴이 정신을 못 차리면 주인이 회초리라도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회초리를 든 시기는 그나마 선을 넘지 않았을 때 드는 것이고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 주인보다 더 주인 행사하는 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젠 범죄 혐의자도 아무렇지 않게 범죄 은닉을 위해 해외로 도망시켜줍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종섭 사흘 전에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외압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이 아닌 최근에 바꾼 휴대폰을 제출하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증거 인멸했다는 소리죠. 공수처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내로 즉시 압송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연일 다니는 곳곳마다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외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천안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주요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네! 준비됐습니까? 네! 심판을 준비되셨습니까? 네! 지금 이 정권이 지난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경제 완전히 폭망했지요? 네!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대체 존재를 모를 만큼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무능합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합니다.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경제는 폭망이고 민생은 파탄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는 전쟁의 위기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어떻게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우리가 군대 간 자식들 혹시 전쟁터 가서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합니까? 민주주의, 우리가 피 흘려서 수십 년간 싸워 만들어온 이 귀중한 체제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낼 때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돼요. 전화할 때 혹시 도감청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됩니다. 혹시 대통령 흉받다가 끌려가가지고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됩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스웨덴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에서 독재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분석을 해서 공개 발표했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여러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로의 회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반드시 심판해서 이 회기와 퇴행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해야 합니다. 왜냐?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자의 권력의 원천은 바로 국민들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을 행사하는 날 바로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업수이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반국민 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국민 승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준비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민에게 표를 달라, 즉 권력을 위임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후보,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 충직하고 그리고 능력과 역량을 갖춘 자질을 갖춘 훌륭한 후보가 있으니 우리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한번 자세히 돌아보세요. 국민의힘이 내놓은 후보 어떻습니까?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근처에 누군가 하나 출마하신다는데 이채양명주 최상병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받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선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양평고속도로 대체 멀쩡하던 고속도로 노선이 왜 휙 바뀝니까? 그 국정농단의 책임자 그 책임이 있는 원희룡, 원희룡. 그 누구더라? 남평의 김선교 무상경유 분들 다 공천받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양평고속도로 문책은 못할 망정 그 책임자들을 공천을 줘가지고 꽃길로 보내는 거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양평고속도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책임자 내가 후보를 냈으니까 찍어!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일제는 침략의 그 과거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독극물에 가까운 오염수를 바다에 마구 내버립니다. 우리 공동의 우물에 독약을 타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압제와 침략을 우리가 지적하고 반성해라 책임져라 하는 것이 열등의식의 발로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토 히로부미 훌륭하게 성장한 인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공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존중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머슴이 정신을 못 차리면 주인 입장에서 야단치고 안 되면 회초리로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선거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